미안해. 아무 말 하지 마세요. 저 엄마 마음 이해해요. 너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알아요.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만 생각하세요. 엄마 지금 커리어 쉽게 얻은 거 아니잖아요. 이번에 뉴스쇼도 맡으셨고 저 엄마 상처받으시는 거 정말 싫어요. 이제 나가? 네. 어이쿠, 우리 딸이 기분 좋은가 보네? 계속 우울해 다니더니. 제가 그랬어요? 뭐, 아빠한테 뭐 할 말 없어? 글쎄, 뭐가 있을까?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? 그래, 그럼 잘 다녀와. 네,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세요. 안녕. 민구가. 민구가! 저희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. 어머님, 아가씨 보호하려는 거 저도 이해는 해요. 하지만 저 사람 생각도 좀 해주세요. 옆에서 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어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때요? 어울려요? 왜 자른 건지 알아맞혀볼까요? 뉴스쇼 오디션 때문에 그런 거죠? 무조건 합격할 것 같은데요? 왜요? 내가 알던 세영 씨 얼굴로 돌아왔거든요. 편하고 보기 좋아요. 아이고... 이제 안시름 나도 되겠네. 아빠, 잠깐만. 너 오늘도 나가는 거야? 응. 아이고,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. 방학이면 맨날 놀러 다닐 공리만 하더니 웬일이래? 요새 기현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이뻐. 아니, 너 전화 왜 안 내려오는 거야? 아, 얼른 일어나. 아주버님은 오늘부터 같이 출근하자고 하셨다면서. 너 진짜 거기 나가야 되는 거야? 아니, 못 나갈 이유는 뭔데? 매형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? 다른 감독들, 스태프들, 매니저, 연기자까지. 아, 그 사람들이 구석이 찌그러져 있는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. 아. 이성수 장가가더니 철들었구나 하겠지. 말도 안 돼. 자존심 상해. 자존심이 밥 먹여줘? 아주버님이 이런 제안이라도 해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해. 난 어제부터 아주버님 팬이 될까 생각 중이구나. 삼촌, 아빠가 빨랑 내려오래요. 승우, 잠깐만요. 이거 받으세요. 웬 핸드크림이야? 내가 알바비 받은 걸로 하나 샀어요. 내가 언니가 없어서 그동안 수다 떨 사람이 없었는데 승마가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